뉴욕 카네기홀에 설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발달장애인 성악가 앙상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이 전남 순천에 왔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감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유제니 기자입니다. 순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발달장애인 성악과 앙상블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 개선, 공감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달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서도 공연한 발달장애인 성악가 앙상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을 초청해 공연과 공감 토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이 직접 인식 개선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과 함께 장애 공감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여 명의 시민들은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 8명의 단원이 전하는 아름다운 화음에 귀를 기울였고 노래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여기서 공연하는데 그래도 긴장은 좀 되지만은 저희도 단원들끼리 끝까지 맞추다 보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공연도 잘 준비해서 모든 관객들에게 환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이어진 발달장애인 단원들과의 공감 토크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로 살아가는 단원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